이번 문제는 우리 옥천고등학교 친구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분들이 문제를 출제해줬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네, 여러분, 제 고향 옥천에서 골든벨에 도전한다고 해요. 네, 옥천고 학생 여러분, 오늘 골든벨 울릴 자신 있으시죠? 네. 제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국사에 사용되는 관인을 국세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외교 문서와 훈장, 공무원 임명장 등 나라의 중요 문서에 이 국세가 찍혀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공황 두 마리 등에 무궁화 한 송이가 피어있는 국세를 뒤집으면 바닥에 훈민정음체로 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세. 셋, 둘, 하나. 답판 들어주세요. 대한민국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한국은행. 한국사랑. 한국사랑이 왜 적혀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며 한국을 사랑해서. 그러면은 미국 국세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국 사랑.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사랑은 중요한 거니까. 정답도 러블리즈가 알려주겠습니다. 정답은 대한민국입니다. KBS